최근 안우진의 학폭 논란과 추신수의 학폭 옹호 발언으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논란이 야구계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프로야구 레전드이자 은퇴 후 예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이대호도 때아닌 학폭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대호는 과거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위계질서가 생명이다. 당시엔 운동부 구타 교육이 흔했던 거라고 말했었는데요. 후배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고 맞은 후배는 야구를 그만두고 분노한 어머니와 이대호 할머니를 찾아왔지만 이대호는 보란듯이 성공하겠다는 발언으로 참교육했다고 했습니다. 이뿐 아닌 고등학생 때는 교복 입은 여고생들이 담배 피고 있길래 뺨따귀를 때렸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을 들은 커뮤니티 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폭력은 폭력이다. 그때와 지금 시대는 다르다. 이대호는 건들지 말자.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 학폭 가해자다. 안우진은 이대호보다 경미해도 욕먹고 있다. 차별하지 말자. 예능이라서 거짓말 섞은 거지 진실이 아니다. 라며 끝나지 않는 설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예능이라 진실이 아니다라는 말과 달리 이대호와 동문이었던 전 롯데 자이언츠 이우미는 S방송에 출연해 이대호에 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학창시절 이대호가 추신수와 싸워 이겨 학교통 경쟁을 했으며 자신도 이대호에게 맞은 적이 있다고 발언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